어떤 커플이 사랑을 이룰까? 아이 그러게요. 어? 넷이 소개팅남 들어오는데요? 저 일단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가지 마. 예? 화장실 가지 말라고.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가지 말라고 얘기해서 가지 마! 왜 그러세요? 내가 방금 똥 싸고 나왔어. 기록할 겁니다. 아 예 그럼 조금 이따가 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연두. 어? 아, 태연도요? 네. 어머, 이름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야, 안나야! 엄마! 아유, 야, 너 헤드폰 놓고 갔어. 아, 진짜? 어. 어머, 어머. 엄마, 오늘 선복이란 최연두씨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연두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연두라고 부르지 마. 아니, 방금은 연두라면서요. 연두라고 부르지 마. 아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연두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불러요? 연서방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아이고, 아유, 알겠어요, 연서방.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근데 안나 씨는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아, 저요? 저는 개인기 많은 남자가 좋더라고요. 뭔 개인기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개인기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 이런 건 남자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콜로나 한 잔 받으십시오. 아 그럴까요? 콜라 하나 시킬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어필하시는 거죠 개인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개인기 같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맞네요. 뭐라 소리하고 있어. 씨. 어머, 저 거기 뭐가 묻어. 혹시 그 피예요? 봤어? 그거 피 맞죠? 여기 왼쪽에 김치 국물 자국 보이시죠? 네? 정뚝대에서 한 방울. 대독장에서 두 방울. 지게 전문점에서 세 방울. 아니 저 그런 개인기 말한 거 아니거든요. 야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네? 개인기 3개 정도 했으면 마음 열 수 있었잖아. 저 그냥 지하철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 예. 이번 역은. 뭐야? 오, 소개팅 망했네. 개인기 중독자 갔어? 예 갔습니다. 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주. 가방 챙겨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야 시비 걸지 마. 저기요 소개팅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 좀 자세히 봐봐요. 저 요즘 아람브라이 박신혜 같지 않아요? 뭐라고? 박신혜요. 뭐 박신혜? 사람 박치게 할 거야 진짜? 아니에요 신혜요 신혜. 신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 저기 예. 물 흐리는 거잖아 잡아가. 다시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은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당신을 한번 꼬셔볼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시크릿까지 거품 키스로 연두 씨랑 한번 키스해야지. 왜 자꾸 빤히 쳐다봐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야 너 뭐 비둘기 똥 맞았니 너? 너 왜 그래? 아
안 되겠어요. 2단계 도깨비 속 명장면으로 꼬셔봐야지. 제발 그만 그만. 연두 씨를 소환해야지. 그만. 아저씨, 이 불빛이 켜면 나오겠지. 아저씨, 자꾸 꺼지지. 아저씨, 연두 씨, 아저씨가 나타났어. 아저씨.